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 19버전의 퓨전 기능을 주제로 강의할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강도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가 3D 노드를 한번 실습해 보는 것이고요. 사전 준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다빈치 리졸브 19버전 그리고 실습에 사용할 예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빈치 리졸브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새로운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실습했던 호랑이 영상도 한번 해볼 거지만 지금은 새로운 카메라 자동차 영상에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창으로 와서 자동차 영상을 넣어주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영상에 있는 오프닝 퓨전 페이지를 클릭하고 퓨전 페이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트래커 노드를 활용해서 특정한 위치를 따라가는 것을 한번 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3D 노드를 활용해서 텍스트가 입체감을 갖게 해서 한번 화면에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아웃은 패널 포트에서 빼주고요. 이 3D 노드들의 경우에는 툴바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툴바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런 3D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쉐이프 노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와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3D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D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맥북에서는 휠 버튼이나 또는 아마 옵션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실 것 같고요. 회전하는 것도 옵션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3차원에서 퍼스펙티브를 바꿔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중에 나올 렌더링 이미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이 상하좌우를 눌러서 움직이면 되고요.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는 상하좌우에서 이 로테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쉐입 같은 경우는 인스펙터 창에서 큐브로도 바꿀 수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을 볼수 있고 또는 스피어, 구라든지 이렇게 각도 줄여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반지름도 줄일 수 있고요. 실린더도 있고 콘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해 주고요. 저희의 목표인 3D 텍스트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뜨고요. 텍스트를 저희가 실습할 영상이 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car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텍스트 노드 3D 텍스트 노드를 불러오면 보이다시피 완전 평면의 형태로 뜨게 됩니다. 해서 텍스트 3D 노드의 extrusion에 들어오시면 extrusion depth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해서 입체감을 줄수 있고요. 입체감을 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ar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화면에 보이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 3D 텍스트를 단순히 미디어 아웃풋으로 넣게 하려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3D 텍스트를 2차원 평면으로 한번 렌더링을 해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서 3D 렌더러라는 노드를 한번 더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해당 3D 렌더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러 3D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 넣지도 못하죠. 해서 불러와서 연결시켜주면 연결되고 이 3D 렌더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곳에는 적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해서 우선은 미디어 인을 빼주고요. 3D 렌더러 화면을 켜주고 이 렌더링 창에서 어떻게 이 칼을 좀더 꾸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의 그 3D 기능에는 라이팅 기능도 있는데요. 우선 이 라이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렌더러 화면에서 이 인스펙터를 보시면 enable이라고 해야 이제 라이팅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enable을 켜놓지 않으면 이 car라는 게 검어케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의 인스펙터에서 색상을 구분이 쉽게 시안으로 설정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빛이 없기 때문에 이 car라는 글씨가 렌더러 3D 상에서는 검은색 글씨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빛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스팟라이트나 아니면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것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머지가 되는데요. 이 머지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기존에 저희가 쓰던 일반 머지 노드는 2D의 머지 노드입니다. 해서 2D 이미지들, 2D 객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이 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3D 머지의 경우에는 머지 3D라고 하는 이 3D 노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이 디렉셔널 그 라이트를 적용해 주고요. 하게 되면 렌더러 3D1이 이런 식으로 빛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 3D 공간에서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밝은 빛이다 보니 아마 제대로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디렉셔널 라이트보다는 스팟라이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라이트의 경우에는 잘 이런 식으로 콘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렌더러 3D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러 이미지를 뽑게 되면 렌더러 이미지가 미디어 아웃풋에서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C는 검고 A의 일부분 검고 R의 일부분이 검은 이 평면 그 자체가 나가게 됩니다. 해서 이 스팟라이트를 조금 조정해 보자면 인스펙터 창에서 콘 앵글로 빛의 그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페넘브라 앵글로 빛의 어디까지 밝기를 할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은 이걸 줄이는 거고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쪽에서 편집을 해보자면 텍스트 3D로 와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라고 하는 글씨를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게 렌더링을 해줄 수 있고요. 실제로 조정을 조금 통해서 어떻게 보일지 조정이 끝났고요. 스팟라이트의 경우에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런 카 렌더 3D1에 있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러 3D를 1번 뷰어에 옮겨주고요.
이 렌더로 3D 된 영상을 한번 미디어 인과 아웃풋 사이에 넣어서 화면에 어떻게 보이면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 텍스트와 스팟라이트를 적용해서 렌더러 3D 1이라고 하는 2D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미디어 인과 미디어 아웃풋을 합쳐서 이제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현재 미디어 인은 자동차가 달리는 영상이고, 이 car라고 하는 3D 오브젝트는 별도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해서 이것을 렌더러 3D 1과 미디어 1을 머지해 줍니다. 배경이 될 것을 먼저 백그라운드에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렌더러 3를 포그라운드에 넣어 주면 머지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해서 미디어 아웃풋에 연결하게 되면 아웃풋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해당 영상을 에딧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영상 전체에 3D 오브젝트가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신다면 실제 영상에 3D 오브젝트를 직접 본인이 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뭔가 좀더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래커 기능을 함께 해서 이 카라고 하는 3D 오브젝트가 이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인과 렌더러 3D 1을 머지해줬던 것을 삭제하고요.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Select 툴에서 트래커를 가져옵니다. 바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트래커를 조정해서 바로 자동차를 따라다니게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고요. 잘안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고요. 한번 렌더링을 거쳐서 잘 따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했고, 앞으로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자동차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렌더가 끝났고, 이제 이 경로대로 위에 카라고 하는 이그 3D 오브젝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커 설정에서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을 매치 무브로 해주시고요. 이 카라고 하는 글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줄이고요. 카의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위치를 좀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와 다르게 이 2D 상에서 이게 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3D 퍼스펙티브 공간에서 수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치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노드 기반으로 작업하는 것의 장점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실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실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끝으로 이제 다시 에딧 화면을 가보면 실제로 카라고 하는 3D 오브젝트가 실제로 트래커 기능과 함께 3D 노드와 트래커 노드가 함께 머지돼서 미디어 그 인풋과 아웃풋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습 영상이던 아니면 어떤 영상을 편집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D 노드 실습은 끝이고, 이것을 끝으로 다빈치 리졸브 퓨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